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한국 교회 역사도 배우고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는 곳을 5회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소개해드리죠.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는 물론 의료와 교육, 독립을 위해 애썼던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묻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찜통더위 속에서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효도를 커서 또 의사가 되죠. 무슨 의사가 되죠? 결핵 전문의가 되시죠. 예.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된 선교사들의 묘원을 살펴보고 나면 묘원 아래 양화진 홀에서 당시 선교사들의 활동과 양화진의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선대들의 믿음의 뿌리를 찾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던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잘 꾸며져 있고 또 안내도 너무 훌륭했고. 양화진 선교사 묘원은 2006년 재정비 이후 해마다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곳을 찾은 이들은 5만여 명. 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지난달에는 9,4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전국에서 주말에 특히 토요일 날 집중적으로 많은 참배객들이 오고 계십니다. 많을 때는 보통 1,000명에서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른들은 물론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장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서 와서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교사님들 알게 되고 아이들이 꿈이 또 바뀐 아이들이 많아요. 묘원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됩니다. 방문 전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을 하면 100여 명의 교육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신앙 교육의 장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